예, 강사님. 네. 예, 환자 입장 시켜도 돼요? 네네. 아, 근데 저번에 그때 물품 안 왔다고 했잖아요.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구나. 아, 저기 나왔어요? 예, 언니, 수고해요. 예. 예, 들어오세요. 네. 아, 상수 7번으로 오셨구나. 어디 한번 상태 좀 볼까, 제가? 오? 이런. 철심하고 칼라 같은 게 박혔네요. 이게 왜? 아, 상처 받으셨구나. 딱 알것 같은데요. 아, 당연히 알죠. 저는 그 정도는. 뭐 말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시면. 뭐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예 말씀 못하시는 거 보니 조금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잠시만요. 네, 살짝 닦은 거 같고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은 꽤 오랫동안 간것 같은데 안 아프세요? 아프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상처면은 생각보다 상처 진짜 많이 받으신 건데 괜찮으신 거예요, 저분?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얘 상태가 좀 심각해서 수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예, 뽑고 나서 소독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 먼저 뽑을 것 같은데. 네, 조금 힘이면 될 겁니다. 네. 아까 마취 했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진짜 안 뽑힌다. 왜 이렇게 안 뽑히냐? 왜 이렇게 안 뽑히는지 모르겠어요, 상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씩. 어우, 이씨. 오 마이 갓, 진짜 이건 좀 아니죠. 어,
어우, 철신까지 박혀있었구나. 아, 나. 이건 철신이 박혀있었네. 네, 천천히 많이 보셨네요. 조금 힘드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아까 얘기 못했었군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이런 게 손가락에 박히시고, 어우, 손가락에 박히시고, 철신까지 지금 박히셨다는 자체가, 예, 어우,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도. 네. 아, 그런 일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게 박히신 거 있구나. 그만 당연히 잘안 쳐요. 네. 아우. 이제 좀. 아, 여기는 장난 아니다. 딱 칼날 먼저 제거하고. 어우.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우셨구나. 괜찮아요, 저. 상대방께서 먼저, 그쵸? 어느 정도 얘기할 준비가, 그쵸? 상황이 됐으면 제가 듣는 거니까. 잘안 뽑혀. 너무 깊이 박히신 것 같아. 왜 말을 못하신 거예요? 아, 얘기 들은 사람이 없었구나. 저는 뭐 얘기를 거의 틀어주는 편이에요. 거의 얘기를 틀어주는 편이고, 뭐 위독하진 아니어도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뭐랄까 응원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려요. 아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그냥 얘기 들어준 거밖에는 없어요. 얘기 들어준 제일 좋은 게 진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얘기 들어준 사람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깊이 박혀가지고. 아, 괜찮아요. 어쨌든 얘기 들어준 사람이, 얘기 들어준 사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아직도 어제 상처 받다 보니까 조금 힘든 쪽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힘든 부분도 많고. 그렇죠. 아직도 저도 이제 뭐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진짜 어마어마해. 말 못할 정도.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런 게 박해체로 찾아오셨는지 이해는 당연히 맞아 이해 당연히 가죠. 엄청 힘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건 진짜 제가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걸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뭐 상처 막히면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고 얘기는 못하잖아. 얘기는 못하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은 얘기는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한 번도 제 얘기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게 기억이 나요, 많이. 아직도. 그게 기억이 좀 많이 나죠. 한 번도 얘기 들어준 사람도 없고. 이때까지 얘기 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진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2019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좋은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 덕분인가요?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그분 덕분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무래도 없었겠죠.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저의 랜선 아빠이신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문장님이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시고요. 문장님이라고 계세요. 저한테는 랜선 아빠이시고 좋으신 분이죠, 대부분. 그럼 진짜 좋으신 분이고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사실 만나 뵙고 싶어서 저는 있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못 만나 뵈죠. 저는 있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만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지 영상 같은 거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그런 기분인가 이제. 제 얘기를 너무 한것 같아요. 죄송해요. 얘기 들어줬어야 되는데.
아,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시다. 네. 아, 그럼요. 아니요, 저 딱히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 그분 영상 보고 나서 진짜 제가 조금이나마, 예, 달라진 것도 있지만, 조금 마음이 편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분 영상 보고 나서. 아, 그분 영상 중에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됐냐면, 우연히 ASMR 영상을 보다가, 예, ASMR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제 양배추의 눈이 달려있는 걸좀 신기해서 봤는데, 그게 조금, 예.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팬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걸 보고 나서 팬이 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냥 좋으신 분이고, 예. 또 그분 통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 뵙거든요. 솔직히 뭐안 지나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분 통해서 만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저와 같은 이제 20대 분들도 보고 30대 분도 보고 또 10대 친구들도 만났고 또, 네, 또 언들도 좀 만났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이제 좀 뭐랄까 좀 친근감이 가는 분이 한분 계신데 약간 좀 내전 아빠께서 약간 진짜로 예 많이 이제 예 진짜 애정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약간 좀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츤데레 TV라고 있는데 츤데레 언니라고 있어요. 어, 저 진짜 그분 나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 어, 진짜 나이 진짜 그 나이에 비해서 진짜 얼굴이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 나이 때는 제가 뭐안 봤거든요. 그분이랑 뭐 작년에 처음 만나 뵀는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아빠 채널 통해서 예, 처음 뵙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채널 통해서, 예, 아빠 내서 채널 통해서 처음 만나 뵌 분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언니, 또 언니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 언니도. 예, 또 그분 말고 또 있어요. 또 그분 말고 또 있는데, 그,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그, 낚시라든지 뭐 물고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낚시라든지 물고기 잡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마 좋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삼촌이라고 보는데 풍요부 삼촌이라고 있는데 예, 진짜 바다에 나와가지고 예 이제 낚시 같은 거 하시는 이제 물고기도 잡으시고 뭐 여러 해산물 같은 거 예, 이런 거막 잡으시는 삼촌이세요. 진짜 낚시라든지 이런 데좀 뭔가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네 그분도 좋으신 분이고 생긴 거하고 좀 다르세요. 아, 제 생긴 거는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긴 거는 살짝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애들 보기에는 약간 좀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워낙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예,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뭐지, 이제 해킹 당하셨다고 해서 조금, 기분이 좀, 제가 좀, 저도 이제 좀안 좋았었어요.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채널 자체는 네, 뭐 어쨌든 찾으셨는지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는 게 없다 보니까 네, 또 그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이제 그 내선 아빠이신 문장님께서 진짜 이제 애정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 새별 언니라고 있는데 이 새별 언니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제 좀 그러하기도 하고 어쨌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무슨 이제 좀에좀에 어쨌든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좀좀갈것 같고. 뭐 어쨌든 이 언니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이제 몸이 좀예안 좋으신 분이세요. 네 무슨 이제 뭐예 걸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하시면서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신 언니인데 이제 그쵸 이 언니도 이제 지금 이제 예 진짜 너무 좋으신 언니인 것 같아요. 아직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조금 아직까지는 아는 게 없고요. 그냥 이제 랜선 아빠 통해서 그냥 알게 된 분이고요. 저도 진짜 예, 저희 아빠 통해서 진짜 만나게 된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은 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많이 헷갈려요. 또 이제 뭐지? 아무튼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진짜 이제 치료 지금 받으시면서 이제 현재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네, 그분 채널 좀 가서 이제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방금 제가 만나신 분들은 다 이제 저의 랜선 아빠이신 무정력 채널에서 만나신 분들이고요. 네네, 제가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보다는 이제, 예, 위이신 나이가, 저보다는 나이가 위이신 분들이고, 네, 랜선 아빠보다는 이제, 예, 좀 밑이신 분들이고, 예, 랜선 아빠, 한테는 이제 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동생 같은 동생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세분 있었잖아요. 그분도 한번 채널 가서 한번 이제 한번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채널 가서 보고 있긴 있는데 갑자기 요즘에.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채널 다못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 채널은 그래도 빠짐없이 가는 편이에요. 매일 가는 편이고. 네네. 아, 그럼요. 당연히 좋죠. 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게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위로 되셨다고요? 좋은 미남아? 네네네. 아, 너무 제 위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네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우, 아니에요. 저 별거 안 했어요. 제가 뭐, 한게 있다고 그냥 치료해드린 거 하고 얘기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아 제가 뭐그 정도도 뭐 이제 뭐지 좋은 건 아니고 네 치료 다 끝났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이제, 네, 뭐, 아까처럼 뭐, 안 좋은 일 있으시거나, 막 고민 있으시거나, 그러면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얘기는 들어드릴 테니까요. 아, 아까 너무 제 위주로 얘기 안 가서, 좀 죄송해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상처 받으셨나요? 제가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국민은 제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